전라북도 교육감의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윤태, 서거석 후보가 첫날, 또 단일화에 성공한 천호성 후보는 둘째 날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자, 일단 3파전으로 출발했는데 여전히 추가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단일화는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지율이 높았던 천호성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황호진 예비 후보는 결과에 승복한다며 다음 선거를 기약했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저를 다시 불러내 주신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단일 후보로 선출된 우리 천호성 후보님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라 황 예비 후보는 이미 경선 단일화를 통해 캠프에 합류한 차상철, 이한근 전 후보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돕게 됩니다. 단일화에 성공한 천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일단 전북 교육감 선거는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후보 간 3파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추가 단일화에 변수가 남았습니다. 이미 김윤태 후보는 이번 단일화 논의와 합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단일화에도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천 후보 역시 추가 단일화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저희 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서 어떤 단일화 요청이 온다면 대화에 응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거석 후보는 이번 단일화가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야합이고 유권자가 심판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향후 추가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3파전으로 출발한 선거는 1대1 맞대결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